심해 이야기 볼게요. 심해 이야기. 자, 옷 삭히게 한 쥐며느리의 세계. 자, 이 방송 화면에 보이는, 자, 모바일 버전으로 좀 볼게요. 이 화면이 네, 좀 더 크게 나오죠. 자, 옷 삭히게 한 쥐며느리의 세계. 예. 이게 실제로 있는 그 생물이고,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의 입 속에, 물고기의 혀 부분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 영양분을 혀 역할을 하면서 빨아먹는 이 쥐며느리, 이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엑시구아라고도 하죠. 자, 약 3억 년 전 고생대 석탄기 시절의 바다에 이 키틴질의 왜골격과 분절된 사지를 가진 채 바다를 누비는 생물이 있었습니다. 등각류라는 녀석들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자, 새우죠, 새우. 이 새우의 아득히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제 이 새우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갑각류, 갑각암운, 연갑강에 속해 있던 이들은 같은 갑각류이자 연갑강에 속하며 우리가 즐겨 먹는 친구들인 새우, 게, 가재와는 먼 친척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들은 드넓은 해양 생태계 속에서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적응 방산하는데, 어떤 녀석들은 바닷속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의 빌부터 사는 생존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 많은 류의 생물인데, 이 중에서, 그래, 물고기를 뽀라먹자, 물고기의 고혈을 뽀라먹자 하고 그런 생존 방식을 택한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예. 자, 비교적 평범한 흡혈이라는 전략을 취한 녀석들은 물고기의 비늘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피를 빨아먹거나 살을 조금 파먹는데, 굉장히 좀 창의적인 녀석들은 더 소름끼치고 영리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자, 물고기 입속에 눈이 보이시나요? 물고기의 혀에 달라붙어 이 혀를 썩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숙주의 혀뿌리 근육에 착 달라붙어서 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죠. 네. 유생 단계에는 모두 수컷인 이들은 숙주 물고기를 찾아 바닷속을 유영합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숙주를 찾아내면 아가미에 들러붙어 있다가 그대로 수컷 상태를 유지하거나 혀에 달라붙어서 탈피하며 이 헤엄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고정된 암컷이 되는 거죠. 성별도 진화형이에요. 예. 물고기에 들러붙어 갖고 이 숙주에 딱 들러붙어서 아가미에 붙어 있다가, 아, 내가 어떡하지? 내가 그냥 그 수영 능력 뭐 이런 거 그냥 아예 배제하고 그냥 이 물고기에 세뿌닥에, 예, 이 물고기에 세뿌닥에 붙어 가지고 내가 암컷이 되겠노라 하고 진화를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변신 과정, 그래서 암컷은 이 상태로 계속 숙주의 혈액과 점액을 빨아먹습니다. 이 물고기와 평생을 함께 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얘네들도 아가미에 붙어 있다가 이 숙주가 꽤나 괜찮은 숙주인지, 내가 평생을 보장할 수 있을, 내 평생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녀석인지 보지 않겠어요? 아, 영양분 확실하네. 그럼 이제 바로 암컷으로 변하는 거죠. 이들은 물고기 혀의 기능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이들에게 감염된 이후에도 살아가지만 둘 이상의 개체에게 중복 감염된 개체가 또 있어요.
야, 이 그런 물고기들은 대개 저체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이 양분을 갖다가 둘이서 같이 또 양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영양분을 그만큼 더 뺏기는 거죠. 그래서 빈혈, 상처로 인한 병변,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숙주가 사망하면 이들은 혀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뜯어 먹습니다. 해엄 능력을 아예 상실한 채.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모른다 그래요. 아직까진 베일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귀여운 외모를 하고 있어서 좀 많이 알려졌죠. 엑시구아라는 이름으로. 갑각류의 일종이라 그래요. 사람이 먹어도 별일은 없고 맛 자체도 생각보다 먹을만할 것이다. 참고로 양식장에서도 감염되면 물고기들 크기가 줄어들어서 퇴치 대상인데 어부들은 그냥 혀에 달라붙은 녀석을 손으로 잡고 뽑아버린다고 그렇게 치료를 한대요. 그래서 물고기가 혀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예. 그래도 살아갈 수 있나 봅니다. 예. 등각류 중에는 생활 방식 말고도 아예 서식지 자체가 달라진 녀석들도 있다. 일부는 바다가 아닌 담수에 적응해 강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으며 바닥 깊숙이 심해로 흘러들어가 심해 거대화 현상을 겪은 녀석들은 최대 50cm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주 징그럽게 생겼네요. 개자식들. 등각류 중에서 가장 작은 축에 속하는 녀석들이 겨우 0.5mm 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심해로 얘네들이 내려가면은 심해 거대화를 겪는다고. 그래서 50cm만큼 커진다는 거죠. 징그럽네, 이 개자식들 정말. 얘네도 5mm 정도의 애들이니 얘네보다 10배 더 작은 미니 등각류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100배나 거대한 바티노무스 속이라는 녀석들은 그야말로 초거대 등각류. 예. 참고로 영장목에서 가장 작은 녀석들은 피그미 마모셋이라는데 얘네가 15cm 전후. 예. 그리고 어쩌면 가장 독특한 축에 속하는 녀석들은 따로 있었다고. 바로 쥐며느리 암흑이라고 합니다. 2억 년 동안 물속의 생활을 청산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1년, 1억 년 전에 처음으로 육지에 상륙한 위대한 벌레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바닷가, 이 바위에도 붙어 있는 것 같고, 객강구같이 생겼네요. 심해에 사는 초거대 등각류들을 마치 크기만 축소해서 그대로 육상에 옮겨놓은 것처럼 생긴 이 녀석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쥐며느리 암흑에 속하는 꼬물거리는 녀석들, 바로 쥐며느리입니다. 콩벌레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이거는 좀 돈벌레 같아 보이는 아 객강구군요, 객강구. 내가 말한 게그 바다의 바퀴벌레 객강구예요. 얘네들 모두 다 쥐며느리 암흑에 속한다. 예, 전부 쥐며느리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 사는 등각류도 쥐며느리다. 얘네들이 아주 생존력이 어마어마하군요. 바다 밑에도 살고, 심해에도 살고, 물고기한테 기생도 하고, 물고기 파먹기도 하고, 아주 조그만 형태로 살기도 하고, 생존력이 어마어마한 녀석들이네요. 쥐며느리의 맛은 맛까지는 별로 알고 싶지 않고요. 아, 이 자식들 맛이 아주 더럽다네요. 소변의 향이 난다고. 아주 찌릉내가 난다. 왜 그럴까요? 아, 체액에 이 요산 농도가 높아서 오줌 맛이 난대요, 말 그대로. 이 개새끼들. 아주 징그럽고, 아주 역겹고, 아주 신비한 녀석들이네요. 예. 아우, 징그러워. 쥐며느리 암흑이라고 합니다. 왜 미스테리에서 이걸 다루나요? 재밌잖아. 신박하잖아. 이게 미스테리지. 얘네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화해 왔는지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건 뭐죠? 스레드라는 건 일본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스레드
게시물 쓰레드라 그래요. 저는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2년 전 딸과 함께 별장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딸과 마당에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우리 부녀는 장작도 패고 고기도 굽고 노래를 부르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노는 것도 잠시, 시간이 가고 날이 저물기에 자리를 치우고 딸과 함께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는데, 잠들기 전 딸이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놀고 있는데 이쁜 아줌마가 우리를 보고 환한 미소로 손인사를 했어. 뭐라고? 우리 아까 놀았을 때 이쁜 아줌마가 우리 보고 인사했다고. 저희 별장은 도시와 굉장히 멀고 깊은 산속에 안착되어 있어 딸의 말을 믿지 않고 그래 그러려니 넘어갔었죠. 그렇게 잠이 들고 다음날 딸과 가족 앨범을 보며 많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진 속 제 부인을 보며 딸아이가 손으로 가리키더니 어제 본 아줌마, 내가 이 아줌마 봤어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전 놀란 마음도 잠시 다른 사진도 꺼내며 보여주며 이 사람이 맞아? 응. 제 아내는 딸을 낳고 죽었습니다. 잘 봐줘요. 우리 딸 제가 잘 키울게요. 뭔 얘기야? 이해했어. 이거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네. 오, 띠용. 띠용. 와이프가 살아생전 나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가 본 여자가 이 여자야? 응, 어제 왔었어. 나보고 웃으면서 인사하던데. 띠용. 난 무서운데요. 죽음. 어떻게 지평좌표계로 고정을 하셨을까요, 어머니께서? 예. 넘어갑시다. 다음. 이거 랄프가 올렸네? 이게 뭐야? 무서워. 뭐야, 이 여자가 생긴 거 너무 무서워. 그녀 이름은 에비 초이. 마지막 미스터리입니다. 여기 아리따운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비 초이.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홍콩에서 태어났습니다. 재벌집 귀한 딸이었죠. 그녀의 부모는 사업의 성공에 재산이 수천억에 달했으며 에비 초이는 홍콩에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8살에 처음 결혼을 했습니다. 꽤나 어린 나이에. 시아버지가 경찰인 평범한 중상층 남성이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일을 안 하는 게으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비 초이의 재산을 탐내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꽤나 어린 나이에 이 집안끼리 어떤 정략결혼이 아닌 형태의 결혼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으나 이 남자의 탐욕으로 인해 둘의 사이는 멀어졌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남자가 바로 남편입니다. 결국
결혼 3년 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업가와의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그와의 헤어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비초이는 아이들 때문인지 전남편과 이혼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을 자신의 운전기사로 고용하는 등 전남편을 다소 신경 써주며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사귀는 사람이 있지만 뭐 애들 때문인지 뭐 미련이 남아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전남편을 좀 어느 정도는 케어를 했군요. 자, 여기 CCTV에 찍힌 애비 초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2023년 2월 21일 애비 초이는 딸을 데리러 나갔다가 실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사람이 전남편의 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용의선상에는 두 명이 있을 텐데요. 제1의 용의자는 전남편의 형,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는 전남편이 되겠군요. 그런데 조사 도중 유진초이래 죄송합니다. 유진초이가 나도 자꾸 입에 애비초이의 이 살인사건, 애비초이를 납치한 범인이 전남편의 가족들이었다 그래요. 전남편의 나이는 28, 그의 부친인 이 아저씨는 65세, 그리고 그의 형 31살, 그리고 그의 모친 63. 에. 전남편의 가족들은 애비초이를 납치하고 3일 뒤 살해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전남편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애비초이의 시신 일부는 커다란 국통에서 요리가 되고 있었으며 두 다리는 냉장고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 참. 가해자들은 애비초이를 둔기로 폭행한 뒤 고기 분쇄기를 이용해 시신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당시 국통에선 두개골과 등뼈 등이 발견이 되었고 배달한다에선 그녀의 잘린 다리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애비초이의 시신 국통에 담겨 있었으니 아무래도 뭐 시신 국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잔인하군요. 자, 범행에 쓰인 이제 범행 도구들 같은데요. 굉장히 좀 살상력이 무지막지해 보이네요. 마체테 아닙니까? 마체테 이거 첫 번째. 그리고 뭐 거의 중식도보다도 더 큰 거의 뭐 도끼와도 모양이 아주 그 비슷해 보이는 저 흉기들입니다. 애비초이 살인 사건에서 발견된 무기들. 그녀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던 냉장고까지. 그들이 범행을 일으킨 이유는 애비초이가 홍콩 부천인 카브리 힐에 16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아버지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두고 전남편의 가족들을 거기서 살게 해줬다. 그런데 애비초이가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다른 집을 구해주겠다고 하자 시댁이 반발하다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시아버지가 또 경찰이었다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 시아버지가 범행을 주도했었다. 와, 이건 진짜 너무 역겨운 그 야. 야. 미친 가족들이네요.
진짜 잃을 게 없는 뒤도 없는 일가족이었구만. 약간 영화 기생충이 떠오르기도 하고. 맞아, 처음에 나왔을 때 현실판 기생충이라고 했어. 너무 기구한 삶을 살았던 에비초이. 야, 너 18에 결혼할 생각을 하냐?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었구만. 이래서 세상 무서운 거를 좀 가르치긴 해야 돼. 아무리 유복한 집안에 자랐었다고 해도 세상 무서운 줄 알려줘야 되는 것 같아.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그리고 1년 전이야 보면은.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 집안과 집안과의 엮임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와, 작년에 있었던 아주 극악무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에비초이 사건. 네, 자, 오늘 미스테리는 요 정도까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